네, 흑삼전탕과 함께 이 기운 빠지기 쉬운 여름 든든하게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와 함께 한국 증시의 또 투자 전략을 같이 짜주실 한국투자증권 김대준 수석 연구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녁 시간에 저희 자주 뵙진 못했죠? 저녁 시간은 처음이고요. 그렇죠? 한 3개월 전쯤에 오전 시간에 그렇습니다. 네, 네. 그때 나왔었어요. 저녁 시간에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네. 하여튼 오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 이제 이번 주도 고민이 많았던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어떻게 될지 그 고민 좀 많이 덜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고민을 덜어드리려고 왔는데 어쩌면 고민을 하나 더 얹어 드릴 수도 있어가지고 진짜 좀 고민이 됩니다. 근데 지금 왜 그러냐면 방금 앞서서도 뭐 이제 개인 투자분들 피드백들 뭐 이런 것들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다 똑같습니다. 지금 여의도 업계에서도 그렇고 제 고객분들도 마찬가지로 시장 너무 어렵다. 뭘 사야 될까? 이게 사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똑같은 형태거든요. 저희가 아무래도 해외 법인이 있다 보니까 해외 투자자분들하고도 컨콜을 하는데 모르겠다는 거죠.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환율은 또왜 그렇게 움직이냐? 그래서 외부에서도 잘 모르겠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장 조금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일단 한국 시장에서 보고 있는 여러 가지 조금 안 좋은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대응하기 굉장히 힘든 상황들, 이런 것들을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준비된 화면을 봐주시면요. 네. 제가 전반적인 시장을 설명드리기 전에 하나 통계를 가져왔는데요. 이게 네. 왼쪽하고 그 오른쪽 그림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한국의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2000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투자를 어떻게 어느 정도 하게 되면 이 연평균 수익률이 얼마나 날 것인지 요거를 조금 제시한 표입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1년 딱 투자를 했을 때 평균적으로 9% 정도를 좀낼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여기에 표준 편차라는 거는 9%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22.9%가 들어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22년 동안의 평균 1년 수익률이 한9% 네, 나온다라고 보면 되는 맞습니다. 거네. 네. 근데 S&P 500이 보통 뭐한 11%. 네, 그렇게 나오죠. 아, 예. 그래서 요거를 보게 됐을 때 재수가 조금 좋으신 투자자분들, 그러니까 운이 좋은 투자자분들은 잘 들어가게 되면 이 9.1에다가 22.9%까지 다 먹고 예. 들어가시는 분들이고요. 아, 이게 굉장히 좀 타이밍을 놓쳤다. 이게 좀 9.1에 22.2%, 9%라는 거야? 아니면 9.1% 말고 22%는 따로입니까? 9.1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22.9%가 더해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최고는 33쯤 나오는 거예요? 네,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됩니다. 네. 표준 편차네요. 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하게 되면 뭐 40%, 50% 나는 시장이었지만 사실 이건 굉장히 비정상적인 시장이고 과거에 보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한요 정도 수준이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1년 동안 투자를 했을 때 플러스가 날 확률도 있지만 사실상 마이너스가 될 그런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이거를 기간을 늘려가면 갈수록 기대 수익률, 그러니까 평균 수익률은 줄어들지만 표준 편차도 같이 줄어들면서 종국에는 여기 보면 한국 같은 경우에 5년을 투자했을 때는 최소한 원금은 보장되고 플러스로 마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통계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혹시 한 5년쯤 하게 되면 나가게 된 사람들은 미리 다 빠져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까? 아, 그렇진 그건 않고요. 아닙니까? 네, 그렇진 않고요. 잠깐 1, 그래도 2년 하다가 망한 사람들은 빠져갖고 그나마 이거 아니요. 그건 네. 아닌 거죠? 네. 네. 이거는 코스피의 그냥 종가 수익률 기준으로 나타낸 표인데. 근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가지고 원금을 보장하기 위해서 5년을 투자하자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1년. 길어도 1년, 그리고 우리가 분기마다 네. 여기서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 투자 활동을 하는데 이 표를 봤을 때 굉장히 한국 시장은 어렵다. 그렇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안 보고 장기 투자할 게 아니라면 굉장히 이큰 변동성이 있는 시장에서 얼만큼 시장을 잘 살펴봐야 되고 네. 여기에서 어떤 전략을 짜야 되고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3% 방송을 자주 보시는 것도 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중단기적인 관점, 뭐 3분기로 네. 조금 좁혀가지고 네.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아, 3분기 일단 우리 주식시장이 대략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시나요, 그러면? 네,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왔고요. 네. 일단 이것도 화면을 좀 봐주시면서 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좀 스마트폰이나 좀 작은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화면 글씨 같은 건 거의 안 보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말씀으로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왼쪽이 한국의 코스피 궤적이고 그 안에서 소위 밸류에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그 지수들을 조금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파란색 선이 한국의 코스피고요. 그리고 이 안에 선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하나는 12개월 선행 PER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한국 증시에 PER을 10배를 줄 거냐 11배를 줄 거냐 뭐 12배를 줄 거냐 요거의 밴드를 놨던 겁니다. 근데 이걸 보게 되면 그래도 최근에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지수 자체도 우상향 추세가 꺾인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상승세는 좀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3분기에 코스피는 대략적으로 한 3,150에서 3,400포인트 정도를 예상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델타 변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 전망을 5월 말에 제시를 했는데 그것보다는 환경이 굉장히 좀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상승하는 속도 자체가 이전보다는 조금 느려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완전히 꺾인다 네. 아래로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신중한 관점에서 보게 되면 네. 앞으로 조금 강보 앞세 정도의 흐름을 나타낼 수 있고 상승 탄력이나 속도는 느리겠지만 그래도 조금 우상향은 유지할 수 있다. 아니, 지금이 3254잖아요 네. 그러면 마이너스 100 혹은 플러스 150 정도 사이네요. 그죠? 그렇죠. 약간 뭐 굳이 따지면 약간 위군요. 약간 위입니다. 한 5% 조금 더 먹을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제가 뭐 이 3,400포인트를 그냥 뭐 마지선, 마지선이라는 게 한국 시장에서 100포인트 뭐 이런 0으로 끝나는 숫자인데 그게 좋아가지고 3,400포인트를 찍은 건 아니고요. 아니시고. 네, 저희가 사용하는 모델로 올해 하반기 코스피의 이제 공정 가치를 계산해 보면 한 3,400포인트 정도가 나오고 최소한 그 정도까지는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네.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가? 네. 지수 투자를 하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아요. 3분기만 보게 되면요. 그래서 우리가 업종 투자를 조금 잘 해야 된다. 어떤 업종을 잘 선택을 하는 게 네.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오른쪽 그림을 통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데 이게 어떤 방식의 그림이냐면 이게 가로축하고 세로축으로 나눠져 있고요.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가로축은 경기가 좋냐 나쁘냐를 의미하는 선이고요. 네. 세로축은 금리가 올라가냐 내려가냐를 의미하는 선인데 사실 6월 FOMC가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오른쪽 위에 있었습니다. 경기도 좋고 금리도 조금씩 올라가는 그러니까 리플레이션 트레이드가 가능했었던 국면이었죠. 근데 이게 갑자기 6월 FOMC 때 시장 상황이 완전히 급변을 하면서 네. 금리가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그 과정에서 매크로 환경이 변화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전략을 조금 더 수정을 해야 되고 앞으로 집중해야 되는 업종을 골라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게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를 바탕으로 만든 표인데 어제 업데이트된 거를 보게 되면 7월은 이 하얀색 점 오른쪽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이 구간에서는 통상적으로 경기가 조금 낮긴 하지만 금리가 내려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리가 하락할 때 좋은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과를 내게 되죠. 그래서 최근에 보게 되면 뭐 배터리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네, 뭐 바이오 그렇죠. 이런 네. 것들이 좋은데 앞으로 이런 흐름들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저희가 그래서 앞으로 말씀드리는 전략은 이런 성장주 그러니까 금리가 하락할 때 올라갈 수 있는 성장주 네. 그것 또는 중소형주 그게 아니라면 재무제표가 튼튼한 여러 가지 퀄리티 주식들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개별적인 전략이 필요하고 예전처럼 그냥 시장에서 올라갈 그런 힘이 강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서 버는 시장은 조금 네, 지나갔다. 성장주, 중소형주, 퀄리티주. 네, 네. 앞으로는 굉장히 개별 종목 단에서 실적을 체크해 가면서 이제 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선별적으로 선택할 네.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 성장하는 중소형 퀄리티주는 어떨까요? 성장하는 중소형 퀄리티 이렇게 조합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아, 그렇습니까? 퀄리티와 성장의 네. 그런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네. 퀄리티라는 거는
어쨌든 거의 가치가 더 좋은 이런 회사군요. 그러니까 좀 더 가격이 매력적인. 네. 돈을 잘 버는 회사죠. 아, 돈을 잘 버는 회사. 네. 안정적으로. 네, 안정적으로. 네. 네. 잘 버는데 안정적으로. 잘 버는데 네. 성장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중소형 회사인데.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성장주들은 네. 이 재무제표상에서 숫자가 찍히지 않더라도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 네. 쭉쭉쭉 올라가는 것들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미래에 대한 가치를 금리로 할인을 해서 가져오는데 금리가 낮으면은 이게 그래도 예전에 평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가치를 평가할 수 있어서 그런 업종들이 지금은 좀 선호되는 그런 시장이 좀 왔다 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못해도 한두 달 정도는 그런 흐름이 조금 더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 그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두세 달 전에 예, 금리가 이제 1.7% 네. 올라갈 때는 금리가 올라가고 경기도 회복되는 그런 국면으로 예상을 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10년물 금리가 갑자기 이렇게 두 달 만에 1.2%까지 네. 떨어질 줄 몰랐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일단 금리가 이렇게 떨어진 걸로 보고 이제 경기 회복에 금리 하락에 이렇게 매트릭스를 만드셨는데 네. 네. 여기서 또 갑자기 금리가 1.5 가고 1.7 가면 또 바뀔 거잖아요. 네, 바뀔 수 있죠. 네, 그럼 어떻게 지금 예상을 하고 계세요, 하반기? 네, 근데 지금 저희 하우스나 그리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네. 예전처럼 1.5%를 빠르게 넘어가는 그런 환경은 조금 오기가 힘들다. 올해 안에? 올해 말까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3분기 정도를 말씀드리면 아, 3분기에는? 3분기 안에는 1.5를 가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제가 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자료가 좀 이게 있어가지고 페이지를 좀 넘기겠습니다. 이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오른쪽에 미국채 10년 금리 그림이 있고요. 이게 2018년 고점을 찍었을 때부터 최근까지의 흐름을 나타낸 건데 주식시장에서 금리는 펀더멘털에 따라서 움직이기도 하지만 또 이거를 보는 사람들은 기술적 지표를 통해 가지고 이 레벨을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준이 되면 저항을 받고 또 이 수준이 되면 지지를 받고 이런 것들을 보는데 대표적으로 보는 게 블룸버그라는 데이터 단말기를 보게 되면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기술적 지표 차트가 있습니다. 피보나치 수열. 네. 엄청 피곤합니다. 네, 피곤하죠. 네. 저도 보고 이게 뭐지 싶었는데 네. 근데 뭐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황금률이라는 그런 비율이고요. 황금률. 네, 그래서 요거를 고점과 저점을 양쪽 끝으로 두고 그 안에서 이제 비율 76.4, 61.8, 50% 이렇게 해서 각각의 비율을 만들어 놓고요. 요 숫자에서 지지선과 저항선이 만들어지는 그런 박스를 이렇게 계산을 해 놓거든요. 근데 사실상 큰 변화가 없었다면 미국 채금리가 하락하는 속도가 여기 38.2라고 적혀 있는데 1.5가 조금 밑에 있는 1.45 정도에서 막혔을 겁니다.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시장의 환경이 특히 금리를 지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락을 했고요. 뭐 이번 주에는 1.2% 초반이지만 뭐 월 주 초만 하더라도 1.13까지 내려가면서 굉장히 조금 아래쪽에 형성이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보게 된다면 이 새롭게 생겨난 박스권 안에서 조금 더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이게 위로 치고 올라가려면 지금 환경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환경이 뭐가 있느냐. 첫 번째는 델타 변이에 대한 이슈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미국에서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인프라 투자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국채에 대한 공급이 원활하게 네,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근데 네. 지금 그게 막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인들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 국채가 조금 아래쪽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미국 일드 커브의 플랫닝. 예, 네, 요게 이제 가속화된다 이거죠. 네, 이게 영어라서 좀 어려우실 텐데 네. 한글로 바꾸면 수익률 곡선이 네. 평탄화됐다. 평탄화됐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반대말이 혹시 스티프닝 아닙니까? 네, 가팔라진다죠. 네, 고맙습니다. 스티프닝. 네. 자, 그렇게 이제 수익률 관련된 변수도 하나 좀 소개를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3분기는 금리가 그렇게 막 튈 것 같지는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방금 보여드린 그 왼쪽에 그 수익률 곡선, 일드 커브가 지금 내려가 있는 게 사실 문제거든요. 근데 이거는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영향을 미치고요. 한국의 금리도 국고채 10년 금리가 있는데
국고채 10년 금리 같은 장기 금리는 결국에 경제 펀더멘탈에 영향을 받게 되고 한국은 수출 주도형 경제이기 때문에 해외 쪽에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지금 해외 쪽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장기 금리가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게 확인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장기 금리를 미국에서 좀 높여주기 위해서 어떤 방식들이 조금 전개가 돼야 되는가 요거를 좀 설명드리면 첫 번째가 그 델타 변이거든요. 그래서 델타 변이에 대한 이슈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델타 변이요? 네. 근데 델타 변이 사실 근데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건? 그러니까 이게 네. 해외에서 네. 뭐 지금 중증 환자가 별로 없고 네. 사망자가 줄어서 예전보다 위험하지 않다. 저도 거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네. 환자 수가 늘어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있죠. 경제를 정상화하려는 계획 자체가 이연된다는 게 굉장히 경제 모멘텀을 살리는데 금리를 올리는데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를 보게 되면 일단 이 화면을 봐주시면요. 왼쪽에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백신은 그래도 많이 맞았고 화이자 위주로 맞았기 때문에 아 그래도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 있고 그게 크게 충격을 받지 않을 거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이게 환자 수가 또 갑자기 늘다 보니까 경기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강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예상을 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지표들도 조금씩 둔화되는 게 확인이 되다 보니까 금리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결과론적으로 백신을 더 빠르게 접종을 해가지고 네. 올라가는 속도를 조금 느리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근데 미국에서 지금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대도시 주들은 이게 어느 정도 제어가 되는데 미국 남부주 이런 데는 백신 접종을 좀 거부를 한다고 해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올라가는 속도가 가팔라지고 그 과정에서 경기 모멘텀 자체가 약간 조금 둔화가 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두 번째는 네. 이 재정 지출인데 이 재정 지출도 굉장히 조금 문제가 되는 이슈고요. 이 화면을 봐주시면 바이든 정부 들어가지고 올해 이제 수립이 됐죠. 올해 3월에 1.9조 달러짜리 부양책을 썼습니다. 네. 그러면서 경제를 빠르게 회복을 시키죠. 그 과정에서 나타났던 게 오른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 투자 모멘텀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이 지표는 미국의 비국방 자본재 주문이라고 해갖고 국방 관련 뭐 여러 가지 장비가 아니라 이 다른 그냥 일반적으로 설비 투자 관련된 장비들인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빠르게 올라가면서 아 투자가 활성화되니까 미국 경제도 좋아지겠구나 이거를 사실 상반기에 반영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앞으로 계속해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제가 왼쪽에 적어 놨다시피 7차 부양책과 8차 부양책이 순차적으로 통과가 돼야 됩니다. 7차가 1.2조 달러고 8차가 1.8조 달러예요? 네. 7차가 네. 이게 뭐냐면 얼마 전에 나왔던 이 바이든의 인프라 투자 아니고요. 네. 원래는 이 단락 두 번째 써놓은 것처럼 2.3조 달러 얘기를 한 건데 이게 공화당이 아 그건 너무 많다. 이거 아닐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민주당하고 합의를 한 거죠. 그 과정에서 1.2조 달러로 낮아졌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규모가 줄었는데 이 투자 모멘텀을 이끌어갈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이 든 거고요. 근데 이렇게 줄어든 것도 또 의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주는 거죠. 근데 뭐 아시겠지만 미국 의회가 8월에 또 쉽니다. 8월에 네, 뭐 휴가 가는 거예요? 휴가를 가죠. 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빠르게 통과시키기에 굉장히 조금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장애가 있는 환경이에요. 네. 그래서 투자를 빠르게 늘리기 위해서는 이 7차 부양책도 가을이 되기 전에 통과가 돼야 되고 8차 부양책은 아마도 이거는 회계연도가 바뀌는 10월에 네. 단독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을 텐데 이게 빠르게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경기 모멘텀이 굉장히 조금 약화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조금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아까 맨 처음에 그 매트릭스에서 설명해 주셨던 그러니까 금리는 좀 낮아지고 경기는 약간 후퇴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은 게 이런 이제 요소들을 거기다 네. 넣으셨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반영하게 되면 그런 궤적이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다른 요인들이 있는데 세 번째는 미국의 재무부와 관련된 이슈입니다. 미국 재무부요? 네. 네. 왜냐하면 이게 7월 말이 되면 미국이 재정 지출을 하기 위한 여력이 소진이 돼요. 이게 뭐냐면 부채 한도 상향과 관련된 이슈인데 이미 조금 알려진 이슈고요. 이게 7월 30일 기준으로 부채 한도가 유예되는 그런 기간이 끝이 납니다. 네. 근데 이게 뭐였냐면 2년 전에 트럼프 시절에
야, 우리가 경기를 살려야 되니까 기존에는 부채 한도에 맞춰서 채권을 찍어내고 그거를 지출했는데 이거 찔끔찔끔 하는 거 굉장히 번거롭다. 네. 일단 2년 동안 유예해놓고 우리 쓰고 싶은 대로 써자. 이렇게 해갖고 채권을 발행을 했는데요. 네. 근데 그게 이번에 7월에 딱 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협상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 유예를 계속 연장을 해주지 않으면 미국 재무부가 국채를 발행을 못하게 됩니다. 연장하겠죠, 근데. 연장을 하는데 바로 안 하겠죠. 그리고 연장을 네. 하려면 공화당과 민주당의 합의가 필요한데 네. 공화당이 그냥 해줄 리가 없죠. 연장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연장 안 하면 이제 셧다운이 되는데 과거 흐름을 보게 되면 셧다운이 되더라도 이게 장기간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도가 상향되는 것은 맞는데 네. 그 한도를 상향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공화당한테 뭘 줄 거냐, 공화당이 얼마나 가져갈 거냐, 이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이거와 관련해서 10년 전에 2011년 좀 사례를 저는 소개를 드리는데 2011년이 오바마 행정부 때였거든요. 그때도 이 부채 한도 이슈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공화당한테 좀 많이 바통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이 얘기를 했던 게 아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갈게 이렇게 하면서 오바마 행정부 때 대규모로 투입하려고 했던 재정 지출을 순차적으로 막아버려요. 네. 그리고 재정 지출을 하기 위해서 초당파 협의체에서 합의된 부분만 써야 된다 이렇게 막으면서 경기 모멘텀을 굉장히 약하게 만들었던 그런 전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분명히 비슷한 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선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에 영향을 받는 장기 금리가 조금씩 둔화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네. 또 재무부가 국채를 발행을 못하면 지금처럼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고 있는데 국채를 살려는 수요가 쫙 몰리거든요. 그러면은 떨어지는 게 그러니까 네. 평균적으로 떨어지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내려가는 네. 그런 효과를 좀 가져올 수 있는 거. 이게 앞으로 한두 달 정도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월 말까지인데 지금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근데 너무 조용하더라고요. 조용하고요. 근데 네. 이거 말고도 지금 뭐 상원의 그 인프라 투자 네. 이것도 가결을 안 시키고 일단은 그냥 두고 보고 있는 형국입니다. 네. 네. 왜냐하면 만약에 이걸 안 해가지고 경제가 엎어지게 되면 공화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정무적 관점에서는 본인들은 책임은 없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가 이끌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보다 더 나은 협상을 위해서 이제 벼랑 끝 전술을 쓰는 것이죠. 네. 자, 상황들이 이러하면 어떻게 우리는 하면 됩니까? 그래서 아까 처음에 네. 조금 금리 하락에 그래도 좀 나은 성장주, 성장주, 일드 커브가 플랫될 때 그래도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성장주 뭐 이런 것들을 네. 말씀드리는데 근데 미국 금리하고 결국에 또 한국 금리하고 연결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조금 보게 되면 시장에서의 성과를 보게 되면요. 지금 준비된 화면을 봐주시면 왼쪽에 한국의 국고채 3년 금리가 있고 그리고 국고채 10년 금리 검정색이 있습니다. 네. 이 갭이 줄어든다는 거는 아까 그 수익률 곡선이 이렇게 평탄화된다는 걸 의미를 해요. 네네. 그러니까 금리가 이제 낮아지는 거고 특히 장기 금리가 그렇게 빠르게 올라가지 않으면 각 업종의 수익률을 보게 됐을 때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네이버나 카카오나 여러 가지 미디어 업체가 포함되어 있는 커뮤니케이션 네. 또는 IT, 바이오 이런 것들이 그나마 나은 성과를 보이거든요. 그래서 못해도 한두 달 정도는 이런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 만약에 장기 금리가 빠른 속도로 올라와주고 경기가 네. 다시 정상화된다는 걸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기대가 높아진다면 네. 오른쪽 위에 있는 금융에너지 산업재 이런 쪽으로 또 매기가 이동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굉장히 조금 업종이 빠르게 전환될 수 있는 부분이 네. 앞으로 한두 달 정도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장주 가운데서도 지금 뭐 사실 뭐 순환 돌아가면서 이제 가격 오른 친구들이 많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야 금리 낮아지니까 그동안 많이 갔던 친구들이 더 가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어쨌든 성장은 성장이지만 그래도 상단이 그렇게 뭐 막 뚫려 있는 건 아니니까 조금 그래도 덜 갔던 친구들이 더 이제 각광받을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둘 중에 어느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십니까? 제가 종목을 이렇게 딱
말씀을 드리기가 모호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뭐 네. 제가 말씀드린 거는 더 갔던 친구 혹은 덜 갔던 친구, 성장주 안에서도. 나 아, 성장주 안에서요? 네. 덜 갔던 친구 먼저. 덜 갔죠. 갔던 친구 먼저 갈까요? 왜냐하면 순차적으로 네. 인터넷이 먼저 갔다가 지금 배터리가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또 돌게 되겠죠. 근데 배터리가 가면서 인터넷이 쉬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조금 이동을 할 수도 있고. 아. 네. 이 안에서도 계속 돌아가는 그런 흐름을 볼 수 있다. 네네네. 이렇게 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돌아가는군요. 네. 일단 성장주에서는 좀 덜 갔던 친구, 그 친구들 한번 잘 제가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금융에너지 산업재 이쪽에 만약에 간다면 이쪽에서 역시 마찬가지 접근입니까? 아니면 여긴 또 다른 뭐가 또 있습니까?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 금리의 변화에 따라서 사실상 이런 스타일의 전략, 업종의 선택이 완전히 달라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결과론적으로 그래서 금리가 과연 정말로 올라갈 것인지 올라가더라도 박스권을 뚫고 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 한두 달 정도로 좁혀보게 되면 그럴 가능성이 네. 지금은 높지 않다. 그래서 이 업종을 조금 이 금리 하락 쪽에 네. 맞추는 게 필요하다. 아니, 주식을 한두 달 예측을 하는 뭐 저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이제 질문이 단기 급등주 좀 추천해 주세요. 아,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예, 그러면 막 화가 나거든요. 네. 한 달짜리 어떻게 맞춰요, 그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한두 달 안에는 금리가 이렇지는 못할 것 같다라고 단기 예측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금리는 그렇게 단기 예측이 좀 주식보다는 더 가능합니까? 금리의 단기 예측은 불가능하죠, 사실. 금리도? 네. 네, 금리도 그렇고 주가도 그렇고 단기 예측이 가능하다면 제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고 저도 네. 제 돈을 벌러 갔겠죠. 네.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금리가 여기서 올라가기 힘들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네. 지금 어조가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 단기적으로는 금리가 올라가기 힘드니까 성장주랑 지금 가치주 아니면 이런 경기 민감주랑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는 성장주 쪽이 그래도 약간 힘을 좀 더 받을 것 같다. 네. 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단기적인 금리 예측이 아. 주식보다는 더 쉬운가 싶어서 저는 금리는 잘 모르니까 네. 여쭤보고 네. 뭐 저도 금리를 맞추겠다는 의미보다는 이제 그쪽에 일단은 더 무게를 두신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금리가 어느 정도 내려가고 또 어느 정도 올라가고 이런 거를 딱 맞춘다 이거보다는 지금의 흐름 자체가 네. 그리고 연준의 통화 정책의 변화 자체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네. 금리가 빠른 속도로 바뀌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다면은 굉장히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뭔가가 오픈이 돼서 깨끗해진 게 아닌데 여기에서 위아래로 막 이렇게 변동하는 거를 정확히 말씀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지금의 환경 변화들, 장기 금리의 변화를 보게 되면 네. 어쨌든 경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감이 많이 약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위로 1.5, 미국채 10년 기준으로 1.5로 딱 올라가는 것보다는 현재 수준에서 계속 왔다 갔다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그거에 대한 방향은 FOMC에서 네. 결정을 지어주겠죠. 근데 7월 FOMC에서는 아마 특별한 얘기가 없을 것 같고요. 네, 네. 8월 달에 23일부터 26일 까지 미국의 잭슨홀 심포지엄이라는 게 매년마다 열리는데 이때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를 할지에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될 겁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도 만약에 그게 없다면 또 9월로 연기가 되겠죠. 네. 그런 이슈들이 있고요. 최근에 약간 이 금리와 특히 연준의 통화 정책 관련해서 저도 조금 헷갈리는 게 그래서 과거 흐름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러면서 주식도 보고요. 주식도 보게 되면 뭐 저도 얼마 전에 보고서를 썼지만 코스피가 월봉 기준으로 8개월 연속 오르고 흔들리고 있고 뭐 오늘 7월 누적으로 보게 되면 1.4%가 빠졌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 흐름이 그 전에 언제 나타났냐 이걸 보게 되면 2017년에 똑같이 나타납니다. 근데 2017년에 어떤 현상이었냐면 지금하고 굉장히 유사했어요. 수출은 똑같이 개선되고 있고 이익은 증가하는 사이클 왔기 때문에 그때도 반도체 슈퍼 사이클 얘기가 나오면서 이익이 이끌어가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네. 한 가지 불안했던 거는 연준의 통화 정책이었습니다. 네. 연준이 2017년도에 어떻게 했냐면 3월에 금리를 인상을 하고요. 네. 6월에 또 금리를 인상을 하고 그다음에 12월에 금리를 인상을 하는데 네. 7월, 8월을 조금 더 좁혀서 보게 되면 6월에 FOMC를 딱 하고 금리를 인상하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자산 축소를 이제 할 거야 이렇게 딱 얘기를 합니다. 네. 네. 그리고 7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7월에 이 연준 의장이 의회에 나가서 반기 보고를 해요. 네. 이번에 파월 의장이 했었던 거 있죠.
그때는 옐런 의장이 나가가지고 반기회 보고를 하는데 거기서도 우리가 자산 축소를 예상보다 좀 빠르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네. 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주는 겁니다. 네.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막 키우는 거예요. 시장이 놀라고 아 그러면 어떻게 될 거야? 8월 잭슨 홀을 기다렸죠. 근데 옐런 안 나왔습니다. 넘어갔어요. 그리고 9월 달에 9월 20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FOMC에서 이제 또 하면서 얘기를 했죠. 우리 10월부터 자산 축소합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굉장히 흔들리고 네, 안 좋았던 모습이 있었는데 아무튼 지금이 그때와 마찬가지로 통화 정책이 막 변경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네. 금리가 하나의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기 힘들고 지금 내려왔다면 이 수준에서 유지가 되는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2017년에 실질적으로 그런 연준에서 이런 그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산 축소를 하겠다. 그리고 금리도 세 번 올리고 그런데 2018년 2월까지 보면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3%를 뚫고 올라가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가 2600을 찍었던 것도 2018년 1월 달이었고. 예. 그래서 트럼프가 본격적인 중국하고의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네. 그런 불씨를 이제 딱 키웠던 2018년 5월 전까지는 그런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강했고 2017년도에 그 8개월 양봉 이후에 그는 기술적인 조정은 있었지만 네. 그리고 연준의 그런 약간 호기시한 발언들이 있었고 계속 금리를 또 계속 내년도에도 예, 올릴 거다라는 이런 얘기랑 연준 자산은 실제로 2018년 5월 이후로 또 축소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 기업들의 이익이 상승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은 죽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2017년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셔서 그러면 단기적인 그냥 시장에 약간 횡보성 조정은 있을지언정 예, 그런 뭐 추세가 꺾이는 뭐 이런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는 아닙니다. 아니신 거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뭐 분기 3분기를 말씀드렸는데 하반기 전망에 시장의 궤적 자체를 보는 관점이 3분기에는 그래도 상승을 하고 네. 4분기에는 약간 횡보를 할 수 있다. 근데 최근에 환경 변화가 나왔기 때문에 이 궤적이 바뀌진 않겠지만 올라가는 속도가 이전보다는 약간 느려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관점이죠. 네. 내년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도 뭐 단기적으로는 아까 언급하셨던 7월 말까지 부채 한도 상향 조정해야 되는 거. 이게 저희 같은 실제로 운용을 한 사람에게는 네. 아픈 기억이 있어요. 네. 방금 얘기하셨듯이 오바마 정부 때 그게 네. 2011년 8월이었거든요. 네. 2011년 7월 말자로 해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딱 부채 한도 상향을 하는 걸 합의를 딱 하고 그리고 스탠다드 앤 푸어스에서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강등을 하면서 주가가 폭락을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랬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조마조마해요. 마음이. 네. 예. 과거의 저도, 그런 아픈 기억들 때문에 그렇죠. 저도 그런 건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한 그 불확실성이 지나고 나면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 대주주 과세 요건이라는 또 하나의 수급상의 교란 요인이 있어서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신경 쓰이기는 한데 사실 뭐 금리라든지 얘기해 주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시장의 어떤 충격을 주거나 노이즈를 줄 만한 이 추세를 꺾을 만한 기업들의 이익을 꺾을 만한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도 얘기하셨듯이 내년에 소비가 회복되는 펜탑 디맨드가 내년에 이연 소비가 그렇게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제동이 걸릴 만한 다른 요소를 찾기는 힘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한 10월까지는 좀 조심하고 네. 네, 대주주 과세 요건에 영향을 받는 그 이후 11월 찬바람 불면 또 내년 장을 상반기를 좀 좋게 보는 편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방금 전문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네. 주식시장이라는 게 어쨌든 기업의 집합체고 네. 이게 하나의 세포 같은 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기저의 이익이라는 정말로 이 근본적인 게
좋다면 시장이 확 꺾인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고요. 근데 최근에 코스피의 순이익 추정치를 보게 되면 네.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도 그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절대 레벨 자체가 이전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어요. 네. 이걸 보게 된다면 아 지금 한국 시장이 뭐 순이익 기준으로 뭐 160조, 170조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 시장에서 완전히 꺾인다, 뭐 3천을 뚫고 내려간다 이렇게 보기에는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대신에 지금 매크로나 각종 델타 변이처럼 비정상적인 불확실성이 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좀 대응은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네. 이 관점을 조금 좁게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금 업종적인 대응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이제 고객의 관점이 중장기였다면 그냥 한국 시장은 타 국가에 비교했을 때 밸류에이션 측면이나 이익의 모멘텀이 괜찮기 때문에 그래도 롱뷰를 견제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가져온 게 3분기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이 안에서의 조금 더 세밀한 네네. 그런 뷰를 조금 말씀드렸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3분기에는 우리 김대준 수석연구원께서는 하여튼 성장성 그리고 좀 더 중소형 그리고 퀄리티 주식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셨고 성장주에서는 IT 바이오 그리고 이제 금융 뭐 에너지 산업재 이거는 이제 퀄리티 쪽으로 아마 좀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그거는 경기 순환주 가치 밸류 쪽입니다. 아 이거 가치 밸류 쪽으로 네. 갔을 때는 이제 이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고 그다음에 성장주 중에서는 그래도 좀 덜 오른 친구들. 그 친구들이 조금 더 높은 수익을 아마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네. 틀린 거 있으면 바로 얘기해 주세요. 네, 네, 맞습니다. 이 정도 맞습니까? 성장주. 네, 로켓으로 네. 하나만 좀 제가 더 마지막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계속 뭐 사면 좋겠지만 돈이 뭐 무한정 저도 있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걸 이제 팔고 사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 성장주 가운데 중소형이고 좀 덜 오른 친구를 제가 발견하고 살려고 하는데 네. 어디서든 새로 돈을 끌어와서 사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동안 제가 갖고 있던 주식 가운데 그래도 IT인데 조금 대형주라든지 어느 정도 좀 올랐다 싶은 친구들을 팔아치우고 얘를 사는 게 더 낫습니까? 근데 일단 거기에 답변을 드리기 전에 그 가져오는 돈의 출처가 네. 정말로 부담이 없는 돈인지 그거에 대한 판단이 조금 더 필요하거든요. 제 아내 돈입니다. 그러면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 말까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부담 없는 돈이라면 뭐 충분히 더 갖고 와서 해도 괜찮지만 그렇지 네. 않다면 네. 현재 있는 주식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다. 네. 근데 네. 만약에 부담이 없는 돈이라면 네. 처음 말씀하신 부분으로 조금 접근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뭔가를 이렇게 팔았다가 오히려 또 그게 기여 비용이 돼서. 속쓰릴 가능성이 좀 있기도 있군요. 그럴 수 있죠. 아, 알겠습니다. 예. 아내 돈은 건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괜찮은 전략일까요? 네. 예, 집사람 돈 안 건드리는 네. 걸로. 알겠습니다. 처가 돈은 더 위험하다고 봐야 되겠죠? 아, 어려운 답변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 딱 그 정프로님 호주머니에 있는 돈으로만 하시길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외부에 있는 돈을 땡겨오거나 레버리지를 키우는 네. 그런 투자는 지금 국면에서는 저는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아, 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레버리지를 쓰거나 아니면 대출 받아서 투자하기 썩 좋은 시점은 아니라고 보신다. 네, 그거는 분명히 아니고요. 분명히 아니라고 보신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한국은행이 뭐 금리 이제 분명히 올릴 거고 지금 뭐 두 번이냐 세 번이냐 막 연내가 아니고 이제 내년까지 그런 상황인데. 네. 근데 기준금리와 다르게 네. 사실상 대출이나 이런 거는 잠수함 패치처럼 대출 한도가 막 줍니다. 마이너스 아. 통장 같은 거 이제 연장을 하게 될 때 네. 한도 자체를 줄여서 갱신을 아. 하게끔 해요. 네. 근데 네. 예를 들어서 많이 빌렸는데 한도가 줄었다. 그렇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후폭풍은 네, 어려운 아.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잠깐만. 그 한투에서는 올해하고 내년 우리 코스피 순이익 추정치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세요? 올해하고 내년에 코스피 순이익 추정치? 순이익 추정치가요? 네. 저희가 있긴 한데 시장 유니버스보다는 조금 낮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네. 이 커버리지가 네. 전체 시장의 커버리지를 저희 하우스에서 다 반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절대적인 수치는 낮거든요. 예. 네. 풀이 그죠? 네. 유니버스가 좀
작게 가져가면. 네. 네. 그리고 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한 160조 나온다라고 하는 올해 순이익 추정치는 그거는 합리적인 건가요? 일단은 그 데이터 업체에서 각 증권사들의 추정치를 다 합산해서 제시를 네.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신뢰성이 있다고 저는 네.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 큰 종목들 말고 작은 종목들은 커버리지가 많지 않을 경우에 자동적으로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내년 순이익 증가율은 한 어느 정도? 내년 순이익 증가율은 올해보다 분명히 낮고요. 네. 아, 낮아진다고요? 아, 네. 낮. 순익 증가율이 뭐 올해 두 자릿수. 아, 증가율은 이제 네. 분명히 낮을 건데 네. 올해 대비 내년 순익 증가율이 뭐 한 15% 뭐 20% 뭐 이렇게. 15% 20%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제가 봤을 때는 절대 레벨로는 한 1~20조 정도가 늘어나는 걸로 그 기억이 나고. 아, 그럼 뭐 한 5% 아니다. 네, YOY로 하게 되면 한 10%에서 20% 사이 10% 정도? 10% 정도. 네.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하반기 특히 이제 3분기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도움 말씀을 주신 분은요 한국투자증권의 김대준 수석 연구원이었습니다. 아, 어려운 얘기인데 사실 이렇게 또 미래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예. 아, 이게 저희도 네. 그 기관 고객들이 예, 3분기 전망 어떻게 하세요 하고 요청을 합니다. 아. 근데 이 단기 예측이 어렵다고 했잖아요. 네. 우리 김대준 수석 연구원의 그런 고충을 제가 알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이 단기 예측이 제일 네. 어려운데 네. 항상 보면 단기 예측을 요구하시니까 아, 그렇죠. 어려운 작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네네네. 어려운 작업해서 오늘 저희에게 이렇게 소중하게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십시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페이지 2 인기 강좌 두 편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 시황맨 두 명이 알려주는 박병창의 매매 기술 그리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교육 두 강의 패키지로 구매 시 특별한 혜택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